네, 이번 시간에는 커튼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쉐입의 라인을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시작 지점 콕 찍으시고 두 번째 지점 콕 찍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선의 크기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서 다시 한번 선을 그려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이때 선을 그리는데요. 나는 키보드 엔트리,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겠다라고 해서 해줄 수 있겠어요. X좌표, Y좌표, Z좌표를 0,0,0에다 add 하나 만들었고요. X좌표로 한2,400 정도를 가는 하고 Y좌표, Z좌표는 0이 되는 걸 갖다 add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한 거를 보시게 되면 아, 아까는 선이 명확하지가 않았었네요. 자, 선이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모디파이 리스트를 펼쳤을 때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랭스 세그먼트를 한25 정도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에디트 스프라인을 주시고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버텍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버텍스들이 추가된 건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주겠습니다. 노이즈 어마운트는 스케일은 한 15. X좌표를 우욱 하고 값을 이렇게 주시다 보면 죄송합니다. Y좌표를 줘야겠죠? Y좌표 이렇게 주다 보면 얘가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해지는 걸 탑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제 서브셀렉트 버텍스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컨트롤 V 그 자리에 복사를 하는데 클론 복사죠. 인스턴스가 아니라 카피 복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브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좌표로 2400 정도를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얘도 스프라인의 변화를 줄 건데 노이즈랑 애드 스프라인은 좀 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세그먼트 랭스를 50 줬고요. 에디트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버텍스,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버텍스 이렇게 빠져나오셔도 돼요. 지금 빠져나온 상태에서 노이즈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스케일 주시고 Y좌표로 변화를 주시면 우르르 하고 변화를 줬더니 탑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래 라인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변화된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서 표면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 오브젝트를 대장으로 선택하고요. 에디트 스프라인, 어타치 껴줬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크로스하는 걸 섹션 연결해라. 크로스 섹션 하고 명령을 주고요. 얘에다가 표면 처리를 해라. 서페이스 하고 명령을 주십니다. 서페이스. 이때 표면의 두께는 여기에서 티크니스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F4를 눌러서 한번 엣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엣지가 잘안 나와서 얘를 F4를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이 완성된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튼을 한번 완성해 봤네요. 이때 나는 옆으로 좀 젖히는 커튼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FFD 박스 넘버 오케이 확인하셨고요. 컨트롤 포인트에 가서 나는 얘를 이쪽으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커튼을 이렇게 모습의 변화를 주시면 조금 다른 형태의 커튼으로도 젖혀지는 커튼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